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께서 건 전화번호는 현재 진행되는 ARS 투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께서는 이미 투표를 완료하셨기 때문에 투표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께서 건 전화번호는 현재 진행되는 ARS 투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예,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ARS TV 역발송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은 그거 다 끝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60%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된 문재인 씨가 그것을 안 까서 지금 그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뭐 34%, 35% 이러면서 안철수한테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일주일에 5%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도 첫째 주에 5% 떨어지다가 제일 마지막에는 뭐 몇 프로 남았습니까? 5% 남았죠? 다 떨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떨어지기 싫으면은 그냥 까면 됩니다. 까다는 것이 뭐 그게 개인 정보 이런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찍었는 거 자기가 확인해 보자 하는 겁니다. 내가 1번 찍었으면 1번 찍었는 거 잘 갔는지 확인해 보자. 3번 찍었으면 3번 찍었는 거 잘 갔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에 내가 2번 찍었는데 4번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사람 이의 신청 받아서 한 번 더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것만 해주면은 우리는 문재인 씨 지지하고 정상적으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우리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정을 하는데 아래를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문재인이는 부정선거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의 네. 주범은 3점을 넣으라고 선모가지를 날리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한 겁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면은 그것은 용서가 불가능하죠. 거의 세월호법으로 그냥 주범으로 받는 거고 거의 뭐 이것은 절대로 용서가 불가능한 건데 문재인 씨는 그 부분에 국민들이 까라고 얘기했을 때 김대중도 깠어요. 표 재검표 했고 노무현도 깠습니다. 표 재검표 했고요. ARS TV는 재검표 할 것도 없어. 엔터키 하나만 딱 누르면은 역으로 쫙 까. 그러면 내가 뭐를 눌렀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은요. 사람들이요, 녹음했는 것을 쫙 올렸는 게 지금 1,000개가 넘어요. 전부 다 뭔가 하면은 이재명 지지자는 홀수번호는 전부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이재명 지지자만 홀수번호이 다 없는 번호로 나오느냐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지자만 전부 전화하면은 찌 소리가 나. 소음이 나오고. 그리고 특정 후보, 어느 부분만, 그 후보만 하면은 중간에 한 번 하고 끊기고 두 번 하고 끊기고 다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했는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후보들이 유권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 중간에 끊겼는 거, 중간에 무효표가 됐는 거, 중간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라고 했는 게 너무 예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녹음되는 정보만 1,000개가 넘는다고. 전 국민이 감시자가 되어가지고 정보를 캡처했는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 더불어민주당 부정 경선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녹음을 했어. 아침에 10시 반에 전화하니까 그 녹음이 정상적으로 투표되었습니다. 11시 반 정상적으로 투표되었습니다. 12시 반 정상적으로 투표되었습니다. 1시 반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3시간 전, 2시간 전, 1시간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투표되는 사람이
왜 그다음부터는 전부 다 없는 전화번호가 된다고. 왜 그게 갑자기 뒤집어졌나고, DB가 왜 갑자기 정상적으로 투표되는 게 다 없는 전화번호로 바뀌었느냐고. 수도권에서 홀수건 전부 없는 전화번호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특정 후보권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 하면은 소모가지 날라가고, 이러면은 삼족을 멸하는 거예요. 이거 세월호급이에요. 이런 주범은 절대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용납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앞으로 선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부정선거를 조작하는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되지, 개돼지 국민들한테 잘 보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개돼지들한테 뭘 놓고 잘 보이겠어요? 아, 부정선거를 미국이 조작했구나 하면 미국에만 잘 보이면 돼. 사드 한 개 배치할 필요 뭐 있어요? 밝고 두 개. 그러면 충성 경쟁을 해서 밝고 네 개. 충성 경쟁에서 밝고 열 개. 이러면 그놈이 대통령 후보 되면 되는 거예요. 재벌들한테 잘 보이면은, 만약에 뭐 부정 경선에서 된다 이러면은 재벌들한테만 잘 보이면 돼. 국민한테 잘 보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재벌 세율 20% 깎아서 15%, 그러면 그 다음에가 충성 경쟁에서 10%, 그 다음에가 5%, 그 다음에서 세금 하나도 안 받겠다, 재벌만 되면 공짜로 세금 하나도 안 받겠다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기특해서 부정 경선으로 통과를 시켜주겠느냐고. 그러면 시민들이 선거를 할 필요가,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부정 경선이면은. 안 그래요? 전자 개평이 와 똑같습니다. 전자 개평이 뭐냐면은 표표소로서 운영을 합니다. 표표소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장비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장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는 운영 프로그램으로 작동이 됩니다. 저 운영 프로그램을 조금만 조작하면은 표가 완전히 조작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몸 아닙니다. 인터넷 투표 전부 다 그렇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런 조작 가능한 시스템을 경선에 썼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과 당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경선 정지 가처분 시키면 그렇게 하고 경사로, 경사 사건으로 경선에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었던 거 경사로 또 고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법원에서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월요일, 토요일, 일요일 후보자 등록 기간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빨리 해가지고 그 전에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후보자가 경질될 지게 또 재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법원에서 빨리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빨리 재판을 하고 소송을 걸어놓고 빨리 그 경선 과정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받아가지고 판단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어려우냐? 여러분들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것은 투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산으로 한 것은 여러분들 눈으로 앞만 닦고 봐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 아니고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가선거도 전자개표를 사용한 조작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대 대선이 우열하고 저희들이 소송을 걸고 한 것입니다. 이 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증 못하면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소송인단에서는 경선 때 전산조직을 사용 안 하는 게 좋다고 인터넷상으로 많은 근거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갔습니다. 경선을 뭘 했느냐? 전산조직을 가지고 모바일, LS, 인터넷 이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대선이 이 다자구도가 아니라 양자구도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네.
양자 구도는 뭘 의미하냐 했었을 때, 선거 부정이 판을 친 거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국이 투표함하고 투표지급을 바꿔치기를 전적으로, 미국하고 국정원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바꿔치기 하겠다는 미션을 내렸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부정 경선으로 결선도 안 치르고 당선된 더민주의 문재인 후보가 모든 국민들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주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아이콘으로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양자 구도가 대표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더민주의 문재인 후보가, 전산 부정, ALS의 전산 부정을 통해가지고, 대선 없이,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결정됐다고 이제 더민주 선관위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포기할 수 없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를 꺼내게 됩니다. 뭐냐면은, 유권자들을 차별했다. 예. 여러분 차별 아시죠? 차별. 예. 국민의 기본권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차별입니다.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권리는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민주의 경선은 유권자의 권리를 차별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아무리 법을 공부해가지고 저축은행의 그 권리를 다 보호해줬던 더민주의 문재인 후보를 하더라도 차별이라는 단어 앞에선 꼼짝없이 덩어리 바보가 되어버릴 겁니다. 온 국민이 그걸 생방송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차별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했었을 때, 더민주가 국민 경선 선거권자들을 모집하면서부터 차별은 시작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권자들에 대해서 ALS 참여를 했었을 때 인증번호를 수집한 사람하고 인증번호를 수집하지 않은 사람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더민주 AL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모집할 때부터 차별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각 그 선거권자들한테 폴더를 5번씩 해가지고 투표를 등록하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백을 해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게 하신 분들은, 선거권자들은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그렇죠,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 콜백을 하지 않고 투표할 기회를 비자발적으로 박탈당한 그분들한테는 투표권을 뺏는 그런 차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AS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보조 도우미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도우미들은 어떤 목록을 가지고 그런 차별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더민주 선관위에서 준비한 따로 이름이 붙여진 목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면은 오직 전화할 사람들만, 선거권을 선거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중에 전화할 사람들만 그 목록을 그 보조 도우미들한테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해가지고 전화를 걸었는데 다음날 또다시 확인해봤더니 아예 선거권이 없다고 해버린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전산 안에서 원래 있었던 선거권이 있었다고 저장돼 있었던 그 목록에서 투표를 했더니 투표한 결과를 삭제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정기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투표 용지를 떼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전산이나 일반 종이투표나 다른 게 없습니다. 부정을 하려고 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또는 바꿔치기 하거나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민주에서는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바꿔치기를 했고 그리고 차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비자발적으로 기권당한 것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투표를 했는데 그것도 삭제해버리는 어마어마한 권리를 도둑 맞았어요. 부정선거! 어이없기 여러분, 더민주에서는 이제 열심히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앞에 와가지고 도둑받은 선거권의 권리를 차별을 밝히고 진상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것을 본상복구에서 정당하게 너희들이 주장하고 너희들이 식재 말해서 띠끼를 걸어가지고 주권당원이 아니라 권리당원이 아니라 국민경선을 통해가지고 참여해서 그 국민의 촛불 국민의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더민주의 선거 참여로 당선 참여로 유도해가지고 214만 명이나 모아놓은 사상 최대의 그런 삐끼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삐끼질을 했는데 길바닥에서 삐끼질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참여하겠다고 국민의 기본권들을 박탈해놓고 모른 척 하고 있다가 이제 양자구도 됐으니까 안철수 뽑기 싫으면은 문재인을 뽑아라 이렇게 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이러한 전략을 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네. 네. 후보 교체한 거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민주당의 후보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 공작에 정치 공학에 의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을 속고 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겨울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참아가며 장작 134일간 연인원 1,600만 명이 함께 촛불을 들었던 사연은 이러하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공정하고 바른 세상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들어보자는 오랜 염원의 몸짓이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우리 인류가 중세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피와 땀의 결과물인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투명한 과정을 거친 선거를 통해 다수결에 입각한 공정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객관적 합리성에 기인한다. 선거에서 각 개인의 선택은 다를 수 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승복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 다시 말해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아니한 선거는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 정신에 위배됨은 물론이요 모두가 수긍할 만한 공적 기준에도 현격히 어긋난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선거일 경우 선거관리 주체를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해 입후보한 후보자는 물론이고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에게까지도 어떠한 형태로든 승복을 강요할 수 없으며 승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 또한 사라지게 되므로 선거 결과 역시 자동 폐기되어 무효 처리됨이 마땅하다. 또한 과정에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으로서 가장 소중한 권리이자 민주주의 요체인 참정권, 즉 투표권이 심각하게 농락당한 사건이 이번에 발생하게 되었다. 바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부정 의혹이다. 이에 우리 참정권 사수 시민연대에서는 2017년 민주당 경선 부정 의혹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나고 나면.
이번 경선에는 약 214만 유권자 중 무려 50만 표 이상이 기권 또는 의미 없는 무효 처리된 사실부터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것이다. 또한 조국의 정치 발전의 미랄이 되고자 했던 재외국민 경선 참여 신청자가 매우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20만, 30만 정도에서 고작 4,800명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으나 그 중에서도 1,100명은 투표를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외국민 투표권을 얻지 못한 82명과 함께 재외국민 유권자 대표로 나선 호주 교민 유모 교수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인 선거인단 등록기간이 너무 짧은데 비해 등록 절차는 굉장히 피로감을 느낄 만큼 복잡했고 부실하고 무성의한 선거관리 시스템, 특정 후보에 대한 의도적인 선거인단 무효표 발생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면서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 나온 선거 결과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프랑스 교민 목모 작가는 선거권이 박탈된 사실에 분노하여 민주당 국제국에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경선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답변만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쌓인 불만을 토로했다고 기사는 전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불만 사례들이 접수되었으나 민주당은 투표권을 받지 못한 1,1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그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린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한다. 이것은 순수한 국민의 애국심에 찬물을 끼얹은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또 유권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각지의 촛불광장에서 평일 1회 그리고 주말 2회에 걸쳐 투표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민주당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평일 1회 투표 그것도 오전 7시에서 국민들이 직장일 끝나고 투표하지 못하는 시간 오후 6시까지로 하루 반나절 전에 문자로 통보하여서 선거에 얼기를 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만약 이것을 올바른 선거라면 적어도 일주일 전쯤은 통보해 주었다면 국민들의 투표율은 현저하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투표는 결국 고작 18%에 그친 투표율로 마감되었습니다. 투표 마지막 날인 2017년 4월 2일에는 상당수 ARS 경선 참여 투표자들이 투표를 확실하게 완료하고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ARS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입니다. 라는 어이없는 음성 안내를 청취했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심지어는 같은 날 이루어진 투표 결과 확인 전화도 시간대별로 각기 다른 음성 안내가 나오는 등 서버 기록 변경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투명선거에 대한 취지를 의심케 하는 ARS 방식을 끝내 고수함으로써 선거 시작 전부터 논란의 불씨를 키운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이번 선거에서 제기된 불투명 선거를 유학해보면 첫째, 발표보다는 큰 차이를 보였던 리서치 업체들의 여론조사 결과 둘째, 아니 전에 라디오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게 하고 저 젊은 사진 찍어놔요.
지상파 TV를 이용해서 토론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해서 우리가 214만 투표권 중에 160만이 1차 토론 선거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피해서 TV가 아닌 갑자기 라디오 방송, 국민과 약속한 세 번의 그 투표 시간을 라디오 방송, 그리고 인터넷 TV 방송, 낮 2시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결국 항의하자 낮 2시에 TV 방송을 했습니다. 결국 피크 시간대가 아닌, 그리고 공정한 TV 매체가 아닌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불공정한 선거를 한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의원, 교수 등이 인증번호 수집 과정에서 부정 개입에 의혹된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증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넷째, 애국심에 찬물을 끼얹은 재외국민 투표 과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중에 겨우 4,800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또 1,100명이 투표 무효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특정 캠프에서 후보 지지를 독려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사건들. 여섯째, ARS 투표 당시 유권자 전화번호 끝자리 수가 홀수인 경우에 상당수 미등록 처리된 것으로 나온 의혹. 일곱째, 광주 경선에서 기권 및 무효 처리된 표가 무려 30%가 넘는 10만 4천여 표가 나온 거에 결과에 대한 의혹. 여덟째, 경선 결과 총 50만 명이 넘는 기권표와 무효표 등 의혹은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입니다. 본 연대에서는 불투명한 선거 과정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상당수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선에 참여한 주권자의 참정권이 적지 않게 침해당한 것으로 의심되므로 경선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1차로 2017년 4월 6일 김후용 목사회 이인은 민주당 선거관리 책임자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다. 고발 원인으로는 ARS 전화투표 무효표를 강제로 발생케 하여 ARS 투표인의 권리를 행사를 방해한 죄, ARS 경선 참가자의 투표 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37조 5항 2호 경선자 투표 확인의 업무 방해죄, 형법 제314조 등이다. 추가로 2017년 4월 10일에는 증거보존 청구를 접수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검 2017 형제 19821번입니다. 진지하게 묻노니, 민주당은 김재중 노무현의 정신을 잇는 정당인가? 아니면 노부의 심보를 이어받은 정당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을 볼 때 첫 단추부터 주권자의 소중한 권리가 적지 않게 침해된 불투명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개선이 없는 정당이라면 오로지 권력만을 쫓는 혼탁한 집단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창설 목적과 본연의 임무는 민의를 대변하고 받드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도록 아래 요구사항에 즉각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가. ARS 투표 결과에 대한 선거인명부 및 무효 기권된 선거인명부를 공개하라. 나. 경선 투표 전 과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기록의 완전한 재검증을 하라. 콜로그 분석도 포함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주권자의 합당한 요구에 부응하거나 형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을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이요 북마전의 버금가는 사악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싸워 주권자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다. 아울러 각 정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선거를 수개표 방식으로 정착시키는 안을 공동상정하여 선거와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불신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주권자에게 투표권이란 권리가 있다면 불의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주권자 개개인이 그 의무에 소홀했을 때 영원없이 성장한 권력은 무서운 괴물이 되어 국민 전체를 위태롭게 할 것임은 우리가 촛불 전국에서 능히 예견되는 시안이 되었다. 이에 참정권 사수시민연대는 민주당 부정경선 의혹을 규탄하고 불투명한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각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불공정한 선거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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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데이터베이스를 낱낱이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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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것이 전 세계를 감동시킨 촛불 혁명의 완성이라고 믿는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민주시민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